이나 의대 현빈. 한강을 진짜 내가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스피커 고가? 이게 TV야? 네. 이거 에르메스 아니야? 그거 이러면 관리비가 몇 이렇구나. 까꿍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맨날 오랜만이라 매주 보는데 아 미안해요. 오늘 저랑 부부 동반으로 함께 빕친소 3탄 촬영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남편은 아직 안 온 상태고 저의 친한 친구인데 이분의 키워드를 조금 살짝 알려드리자면 의사, 아세안대학교 병원, 이나의대 현빈 수석 입학 차석 졸업. 어쨌든 어마어마한 분인데 왜 관종 언니 자꾸 친구 의사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가 더 많은데 여러분 쇼윈도예요. 나 이 사람 친한 제가 오늘 조금 차려입었어요. 오늘 우리 저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협찬 받아가지고 오늘 차려입었고 얼굴이 아직 지금 미완성. 왜냐면 부부동반일 때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고가의 귀걸이까지 했으니까 메이크업 좀 해볼게요. 컴온. 제가 웬만하면 바르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세수하고 여기 스킨으로 싹 이렇게 닦아놓은 상태예요. 오늘 왜냐면 제가 진짜 최애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거 달바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요 보여드릴 달바 이 반반 크림 제가 요즘에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자주 바르거든요. 심플한 거 좋아하니까 이 반반 크림이 좋은 게 세럼과 크림이 한 군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가지고 한 번에 바를 수가 있는데 세럼은 아시겠지만 수분 촉촉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습 탄력 이런 위주로 이렇게 반반 싹 섞어 얼굴에 싹 바르는데 제가 달바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까요? 광하면 달바거든요. 광이 안 나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되게 없어 보여. 그래서 우린 광이 되게 중요한데 달바가 광에서는 제가 볼 땐 전 세계 1위 같아요. 제가 어떤 다른 뭐 명품 제품 같은 거 발라봐도 광이 좀 안 나거든. 보습이 진짜 쭉 유지가 되면서 얼굴에 탄력 느낌도 있고 남은 것도 손끝까지 이렇게 애껴. 광 보시면 그쵸?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얼굴에 좀 약간 유분기가 많다. 수분을 공급하고 싶다 하면 이것만 이런 T존 같은 거는 싹 바르셔도 돼요.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더 메이크업 오래 가게끔 촉촉하게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크림으로 유존. 특히 밤엔 저는 이거 유분 크림을 더 많이 쭉 발라놓으면 아침에 좀 탱글탱글해지고 촉촉함이 오래가요. 요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한다고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되는 거 알죠? 제가 평상시에는 사실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이제 달바에서 나온 선크림인데 톤업 크림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이지만 약간 톤업 시켜주거든요. 보면 약간 핑크빛 제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톤업되는. 그리고 이게 이제 발라놓으면 지속력이 30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게 땀이나 이런 거에도 잘 안 지워져.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도 광. 30분 유지가 돼요. 칭찬하는 거 비건. 네, 마음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약간 메이크업을 살짝 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끝. 도착했어요. 네,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느질이 항상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시작은 조금 조용하게 하고 자, 우리 남편 먼저. 나 뒤에 있었어. 오늘 부가세 마지막 날. 부가세 마지막 날. 얼굴에 맛이 간 상태. 어제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못 잤어요. 네. 어쨌든 들어가 볼게요. 너무 궁금하시죠? 왔다. 안녕하세요. 자신감이 없죠. 의사들은 자신감이 없죠. 기움 있어? 아, 진짜? 우리랑 똑같이 딸 둘인 집이거든요. 그래서 안녕. 귀여워. 자, 일단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보시자마자 저 멀리 한강이 보이시죠? 예. 네, 내 친구 의사인데 또 부자인 느낌이에요. 충전신기 있는 것 같아요. 충전신기. 오, 해리야. 빕친소에서 나를 위해 꽃을 준비한 최초의 친구 우리 해리. 고마워요. 우리도 우와.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 교환식이야 지금. 요즘 대세인 달바. 이 안에 보면 이효리가 있어. 이효리도 같이 온 거야. 그리고 마케. 미안합니다. 이효리 씨 미안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집을 조금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전 씨 앞에서 이렇게 좀 앉은 사람 안 돼. 좋은 장면 사람 안 돼. 일단 여러분 어머 어떡해. 오. 낮에 오니까 다르다. 아, 대박. 한강을 진짜 내가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제대로 한강이다. 제대로 한강. 어머, 야, 여기 식사하면서도 한강을 보는 거야. 여기 그때 우리 여기서 밥 먹었잖아. 야, 근데 한강이 얼었다, 오빠. 아, 야, 그러네. 한강이 얼었다. 야, 멋있다. 와. 일단 좀 우리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랑은 우리 어디서 만났죠? 저희 처음에 그 촬영장에서 봤었는데, 그쵸? 그때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의사인데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풀어드렸죠. 이나 의대 현빈. 아, 놀린다. 이나 의대 현빈. 하여튼 이분은 여러분 아산병원의 내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하시잖아. 투
통합 내과 조 교수.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을 만나려면 한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 아버지는 제일 좋죠. 그렇긴 한데. 아, 그러네. 좀 쉽게 만날 수는 없는 분이시다. 네, 네. 어, 유튜브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도 또 엄청났죠? 몇만이죠? 115만. 오! 우리보다 많아. 100만이 넘었어. 친하고 싶어요. 많이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이제 내 친구 우창윤이고 그리고 이제 딸 둘이기 때문에 저랑 조금 공감대가 많은데 일단 귀요미 한번. 어, 어린이집 안 갔어요? 아직 안 다녀요. 아, 진짜? 진짜? 지금 몇 개월이지? 헷갈릴 수 있어요. 21년생이니까. 아, 그래? 한 달 차이야? 몇 개월이지? 지금 23개월, 22개월. 숫자는 잘 모르고 계산기가 있어야 돼. 아니, 안 세, 맞아. 근데 우리 친구들의 집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거실은 이미 아, 기절이에요. 거실은 기절이고 디테일 한번 보면 소품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고가. 어느 정도 번다. 아, 예, 어느 정도 번다 예, 이런 느낌. 고가? 요거 스피커 고가, 저거. 그림 있고, 그림 있고 이제 여기 주방 안쪽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얘는 여기는 사실 여기는 집이 여기 산 지 얼마 됐죠? 아, 이거 자가? 네, 자가? 아니, 전세인데. 전세.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포인트. 본인 개원한 의사랑 네. 대학병원 의사랑 전세. 예, 네, 여기 대학병원 의사는 전세다. 아, 네. 그 이제 이야기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대학병원 산데 진짜가 될 것 같은데 왜 전세인가는? 제가 이따가 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렇게 보니까 통로가 있어가지고 네. 들어오자마자가 여기가 이제 아이들 방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아이들. 이렇게 귀엽게 누워있었어? 이모는, 이모는 티니핑 좋아해? 뽀로로 좋아해? 루피 좋아해? 루피? 어, 시크한데 되게 귀엽다. 자, 여기 이제 귀요미들 봐. 이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우창윤 씨 방이에요, 여기가? 네네. 아. 근데 의외로 의사 선생님 막 무슨 백과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의외로. 거실에 있어요. 여기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 게임. 게임할 시간이 있어? 일상생활에 약간 지장이 생기기 시작해서 약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여러분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서 뭐야 너 뭐 할 거야 백수야 어떡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짜증나게 게임도 다 하는데 이거 봐라 이게 다 간지 여러분 뭔지 아죠? 왜 짜증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 저는 아 공부 안 해요 그러는데 공부 막 다 우리 막 게임할 때 몰래 공부해가지고 그쵸? 어? 이게 뭐예요? 리미티드 막 이런 거야? 네. 오, 이런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오. 밖에도 슬램덩크 그 이제 제가 인턴 때 첫 월급으로 샀던 그게 그래, 진짜 좋아하구나. 아니, 이거 보면은 스타워즈 아, 베스킨라빈스에서 아마 줬다고. 애니메이션이나 네.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많나 봐요. 네, 그 피규어 같은 것도 조금씩 모으고 싶은데 페리가 어.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것까지는 그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 약간 디아블로 같은 것들은 엄청 그림 같은 것도 있어. 와, 이거 그런 뭐야? 아니,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정판 같은 거 사면은 좀 줘요. 이건 뭐 얼마예요? 이건? 이거요? 다 해서 한 10만 원 줬어. 10만 원? 이게 네.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랑 뭐 게임이랑 뭐 들어있는 합장본이 그러니까 합장본이에요. 통합본, 통합본. 네. 그래. 통합본.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 머리가 좋을 테니까 혹시 내가 텐션이 좀 떨어지고 느껴요? 네. 안 느껴요? 네. 넘어가요. 네. 제가 많이 떨어진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 여기 아 여기에 그러네 여기 보면 신경 정신의학 소아 과 슬램덩크 이렇게 딱 채워진 거 보면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도 본인 취미도 좀 즐기면서 행복 지수가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 네. 그럼요 네, 행복 지수 어, 당연하죠. 보면 국회 도서관장 상도 있어. 아, 닥터 브랜즈로 있었는데 해리가 다 치워버렸어요. 아, 아 중요하지 않아서. 아 중요하지 않아서. 다 치워버렸어. 취향이 뭐예요? 그럼 왜 치우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아 상장보다 인테리어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아, 이런 거 다 지저분하면 다 치워버린다. 남편 걸 다 치우는 거 아니야? 애기 작품도 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 애기 작품. 아, 어떡해. 근데 여기가 진짜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여기 이거. 아이들이 그럼 한강을 보면서 이렇게 노는 거잖아. 옛날에 우리 집 때도 한강 살 때도 네. 여기 보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밖에 보면서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애들이 얼굴이 까매져. 아. 아이들이 타지. 아 태닝. 자동 태닝. 애들 선크림이 필수겠네 여기 네. 있으면. 까매지더라고 하얗게 태워. 아이들 교육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혜리 씨는? 혼자 노는 시간. 아 혼자 노는 시간. 스스로. 본인이 술 마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혜리 씨. 아 근데 신기하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시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자유롭게 혼자 놀게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으로서? 진짜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기르려면 내가 혼자 뭐 좋아서 계속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요? 빠져가지고 아 혼자 뭘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3시간, 4시간 혼자 놀아요. 하린이는.
3시간, 4시간을? 혼자 놀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뒤집죠 해가지고 뭐 만들어보고 있고. 아 진짜? 이날을 내일 아침 깨나가지고 오. 아 진짜? 근데 그걸 갖고 막 혼내고 이러지 않고 그냥 혼자 놀게 냅두는구나. 잠을 잘 가죠. 여기 보면 책이랑 아이들의 교육법 이렇게 혼자 막 놀 수 있게 그리고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써놓고 견출지 딱 붙여가지고. 자 그리고 안방을 사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메인 안방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야 안방도 우와. 이렇게 있어? 야, 이게 TV예요? 아. 이게 TV야? 네. 이게 왜 이게 있어 그림이? 그 뭐지?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삼성에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액자처럼 쓸 수 있고 그리고 TV. 아 이게 TV야? 나 깜짝 놀랐어. 얘는 뭐예요? 이거는 가습기. 가습기 고가. 아, 난 항아리 뭐 아 그래 나는 21세기 백자 같은 느낌이죠. 브랜드가 있어요. 이것도 고가. 뷰는 너무 좋은데 나는 제가 이제 이런 데를 살고 싶지만 우리도 이제 통창을 로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강뷰 살았을 때 전기세 많이 나왔어. 맞아. 그 통창이 엄청나더라고. 아니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이렇게 다 한강변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관리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여기 평이 몇 평이에요? 52평? 52평?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넓어? 모르겠네. 아 그래요? 그 이러면 관리비가 얼마 안 나올 때는 한 70 나오는 거. 100 넘어. 200? 200도 나와? 여름에? 진짜 관리를 잘못한 거 같지? 다 틀어놨어? 관리 틀어놓고 나갔어? 그거는 야 집이 제일 좋긴 하네 이렇게 시원하고 야 우리 집 왜 이렇게 시원해? 여름에 들어왔는데 야 52평에서 200만원 달려면 진짜 아 18도로 24시간 몇 번을 돌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네 얘는 뭐 얘는? 운동해요? 아 이거 좀 타면 안 되나 너? 누굴 거예요? 누가... 심연이가 샀죠 아 심연이가?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1월 1일에도 안 탔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치 2024년 네. 1월 1일에는 타야지 네 그러니까 그럼 내년으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럴 거면 내년까지 치워놓는 게 어떤가 옷걸이로 좋아요 이런 데 손걸이 우리 집에도 옷걸이가 있어 이런 거 인테리어를 참 잘한다 혜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도 너무 예쁘다 이 스페이스도 야 이거 봐도 돼요? 네네네 이거 에르메스 아니에요? 야 나 우리 집에 에르메스 없거든 아 에르메스도 이런 찻잔이 나와? 어 이거는 엄청 비싸 오빠 이걸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 그냥 보는 거야 관상용 왜 사는 거예요? 관상용 그럼 이걸 커피를 마셔야 그 맛이야? 그냥 보는 거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에르메스로 마시는 거 같잖아 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뭐? 이거 제 거예요 나무? 나무라고 해야 되니까 신혼초에 산 식물들 중에 제가 이것만 물주기로 했는데 얘만 살았어요 나머지 다 죽고 반려 식물처럼 네, 지금 같이 가는구나 네,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야 근데 집이 밝다 밝아요 밝아서 좋다 잘 되는 집이나 이렇게 보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확 이렇게 환하게 밝아 옛날 우리 와이프 살았던 장안동 집은 좀 어두웠던 것 같고 어두웠어 많이 장안동은 그래도 아침에는 쨍했어 그 전이 좀 어두웠어요 그 전이 아 이거 내가 약간 개인적인 썰인데 내가 뭐 아파트에 살 텐데 거기 연예인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아파트만 가면 일이 잘 안 풀린다 거기서 뭐 누구는 이혼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제 왜 조용히 얘기해? 뭐 누구 들으라고? 아 뭐 누구? 이러면 재밌지 이러면 재밌지 누군지 얘기하면 더 재밌는데 아 이거 얘기를 왔다 그러니까 우리 오창 교수님은 사실은 진짜 대단한 게 항상 이렇게 의사선생님들 보면 막 팔았구나 이런 게 생각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오창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저 목포죠 정말 공부를 잘해서 특출나게 정말 타고나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걸 아니었단 아니, 말이에요 목포가 무슨 열등을 사는 동네가 아니라 목포시에 목포시 아 시야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야 의사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목포시에서 저희는 약간 비평준 지역이었어요 거기 꽤 많이 왔어요 의대 다 합쳐면은 10명 넘을 것 같은데 10명 넘게 10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네 의대로? 현역으로 간 친구들 재수 삼수 다 합치면은 10명 넘을 것 같은데 꽤나 많이 왔네 네, 그래, 10명... 근데 아니 평상시에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원래 이렇게 잘했어요? 항상 반에서 한 2등 정도 하는 거 아 2등 정도 네. 그럼 1등 했던 친구 중에 지금 여기 뭐 서울 근교에서 뭐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소식 들어본 거 있어요? 아 저 고3 때 1등 하던 친구는 정형외과 의사 하고 있어요. 아, 거기도 정형외과 의사. 그러니까 뭐 1등과 2등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뭐 2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봐. 2등도 엄청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진짜 과외 붙여서 막 선생님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했어? 아니면 원래 그냥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정도였네. 중학교 때 막 과외 부모님이 시켜주시긴 했어요. 영어랑 수학. 아니,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 저는 사실은 막 선생님들 만나면 저는 뭐 사실 그런 특별한 다른 공부 안 하고 혼자 했어요. 라고 그런 답을 원하는데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우리 주현이 친구 같은 경우 엄마가 치맛바람이 그래서 거기 됐다 그러고 여기는 과외를 했다 여러분 의사
하려면 과외 붙이고 치맛바람 쐬야지 될 수 있는 있다라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에다 이제 과외를 붙여야지. 영 MC네. 아주 깔끔했어요. 영 MC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 중에 1등인데 반에서 한 5등, 6등 초등학교 때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도 남자 중에 1등인 되게 약간 긍정적이었죠. 맞아. 우찬 교수님의 장점은 되게 긍정적이야. 네, 그래서 중3 때도 저희 반에 1등이 있었어요. 제가 2등이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 성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너랑 나 정도면은 목포 고등학교 우린 간다. 우린 사실 더 할 필요가 없다. 또 치사하게 혼자 안 놀고 이제 그때 스타가 막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걔랑 같이 스타 해가지고 우리 반 상위권이 전교에서 제일 약했어요. 걔가 저보다 더 해가지고 제가 반에서 1등을 올라간 거예요. 저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스타를 망가뜨려 놓고 자기 있는데, 올라간 거야. 전략적이야. 제가 반에서 1등인데 전교 10몇등 막. 근데 그 친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선생님. 아 선생님. 네, 아 그래도 선생님 뭐 선생님 됐으면 훌륭한 거죠. 네, 교대에 가서 선생님.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인하대에서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나올 때 왜 차석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스타 시킨 거 아닐까? 제 생각하는 그거에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나도 2등을 좋아하네. 네. 아 2등을 좋아하네. 1등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그냥 2등을 하면서 그냥 유지하는 그런 느낌? 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로 남고 싶은 마음. 아 인하대 현빈이라는 얘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리기 좋은 거죠. 깨리가 너무 이뻐요. 야, 너 너무 전지현 같다. 강국 전지현. 이런 건가? 그리고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희 미팅에서 만나긴 했는데 나중에 스무 살 때. 몇 대 몇 미팅? 3대 3의 제가 주선자. 보자마자 오창윤 교수님이 들이댔어? 아니요. 그때 근데 제 친구가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주선자니까 제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제 친구가 좀 까일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약간 수줍어 보여. 도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래 해봐라 했더니 다행히 해리가 깠어요. 오. 해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약간 기뻤죠. 근데 또 바로 제가 또 연락하면은 이상하지? 너무 이게 또 그러니까 친구랑도 그렇고 텀을 좀 두고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생긴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 아 진짜. 아, 그 어떻게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했는데 또 유학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한국 온다더라라는 소식을 친구 통해 들어서 자연스럽게 넷이 뭐 술이나 한번 마시자 해가지고 이제 2대2로 그때는 좀 이제 소수로 소규모로 해서 그때 이제 번호 받고 그때부터 이제 좀 연락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조금 마음이 열렸어? 아니 그때도 아직 미국에 유학 중이었고 저는 이제 미국에 취직하려고 해가지고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좀 억울한 게 그때 진짜 막 거의 막 이틀에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근데 얘도 만날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음이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친구가 지금 창윤 씨 약간 생각했겠다. 얘가 나한테 마음이 그러니까 없지 않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만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사귀자고 했더니 안 된대요. 아 얘가 롱디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좋지만은 뭐 밀어내는구나. 또 떨어져 있었어. 미국에서 남친 생기고. 아우 저는 되게 남자친구 생긴 얘기를.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사실은 우리 우창윤 교수님 내가 막 장난치지만 아산병원에서 내과 아산병원에서 있으면 다른 기존 병원에 있는 건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대학병 교수가 너무 궁금한 거. 내과 레지던트 때부터 사실 아산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하대를 나오긴 했는데 제일 좋아 보이니까 제가 내과 하고 싶었거든요. 내과 할 거면 아산병원을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실 합격을 한 거였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아산병원에서 사실 있다가 개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개원을 하면 원하는 대로 이게 자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게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다양한 경험들 할 수 있긴 해요. 대학병원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진료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진료적으로 저희가 뭐 하고 싶은 뭐 시술이나 뭐 여러 약들이나 이런 거 아산은 사실 다 돼요. 그런 서포팅은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이 사실 아산으로 또 와요. 그런 분들 진료하는 게 좀 이제 쉽진 않죠. 아니 부모님이 진짜 자랑스러울 때 어때요? 뭐 친구들 진료를 많이 이제 의뢰하시고 전화 통화 자주 바꿔주시고. 갑자기 전화 와요. 받아 봐라 이렇게. 무슨 일이지? 친구랑 통화 좀 하래요. 친구분이 누구신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당뇨병 을 앓고 계신데 갑자기 이야기하고 막. 혜리 씨는 어때? 우리 우창윤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진짜 대학병원 교수와 결혼했다는 좀 친구들이 막 약간 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의사나
변호사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아니 제가 전문직은 별로다 결혼하기 힘들 수 있어. 그렇게 말해놓고서 제가 너무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나는 의사랑 절대 결혼 안 해. 딴딴 의사랑 결혼해서 약간 이런 상황이라 내가 많이 민망하다. 우리 뭐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키는 언젠가요? 마키요? 마키가 뭐예요? 마지막 키스. 마지막 키스. 아. 키스해야 돼요? 뽀뽀해야 돼요? 키스. 키스. 어, 그저께? 그저께 키스했어? 진짜 순수하지 않아요? 방송 업자들은 딱 고민하거든.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그저께 하자 그랬어. 아 그래? 약간 부끄러운지 뭐 그저께 했냐. 근데 본인 기억을 못해. 왜 술 마셨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지만 날짜를 헷갈린 거 아닐까? 네. 날짜. 저는 왜냐면 키스는 좀 더 오래됐나 생각하기도 했는데 키스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기준이? 안 했나? 그치 왜냐면 이런 말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양치 안 했다고 했었잖아. 아니 대화하는 거 안 했었잖아. 그저께 키스를 시도가 양치해서 빠그라졌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믿지 않은 관종 언니 보시는 우리 관심이 여러분들께 한마디 네. 해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저희 집에 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믿지 않은 관종 언니 저도 계속 재밌게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인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양치했어요. 오늘은 해줘요. 자, 입자는 가정원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또 혜리가 또 하는 일 있잖아. 뭐. 그것도 이야기 영상 제작하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회사, 그러니까 CEO잖아. 같이 저희는, 그럼 벌고 있구나. 네, 저희는 그거 다푸, 의사, 병원. 그리고 디토 그리고 약간 여러 제가 이제 뭐 몇 개 채널 하니까 행사 뛰는 그럼 그렇게 네. 모아가지고 집을 샀었으니 이게 전세가 이게 어느 정도 되죠? 12억? 12억 아 이게 네. 12억이야?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윈 다이어트 그거 열었잖아요 청담에 거기 돈이 또 엄청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내년에는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커버리면 집부터 사 제발. 그러니까요 페리 눈에 들려고 사업하는 거죠 제가. 선물을 사고 왔어요. 우리 선물을 이게 뭐냐면 이게 이효리가 선택한 달바 이번에 우와 진짜 같이 들어있네요. 반반크림 내가 이번에 이것도 썼는데 진짜 좋아. 반반크림이랑 다 들어있어. 우리 아빠 달바 좋아하잖아 달바. 난 달바 너무 좋아해. 달바가 광도 너무 예쁘고 잘 만들어. 클렌저랑 다 세트. 엄청 이런 거 많이 들었네요. 알짜배기. 제 것도 있나요? 같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현빈이니까 현빈을 좀 유지해줘요. 네. 아 그래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갖고 반반크림 해가지고 광나지. 네. 어쩐지 반짝반짝 거. 처음에 약간 연예인 광채가 났었어요. 연예인 광채. 네, 딱 멘트 좋네.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 역시 멘트가 좋아. 네. 아 연예인 광채. 아 역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찍었는데 어때요? 저 메이크업 계속 안 무너지고 괜찮죠? 기초가 좀 탄탄하니까 지속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 피부 고민이신 분들 달바 반반크림 추천드리고요 달바 톤업 선크림까지 마무리하시면 진짜 좋아요 더 재밌는 콘텐츠 돌아올게요 안녕.